강진도서관이 오는 10일까지 강진 아트홀에서 선과 색이라는 주제로 수채화 동아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충호 화백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충호입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사진으로 보니까요, 전시회에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가 네. 열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강진군 문에서는요, 이승호 강진 군수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남달리 표현하시고요. 강진군 도서관을 국민들의 문화 공간이라는 취지로 활성화된 도서관 동아리 활동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 10시 소매반, 오후 7시 수채화반으로 지난 2019년 동아리 활동과 활동 결과를 작품으로 강진아트홀 윤재회관에서 12월 30일부터 1월 12일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수업 강진 군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20대 주부부터 70대 이상까지 한 2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부 또는 직장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수채화 작품들이 계속해서 사진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네. 전시회 주요 작품 소개와 함께 행사 내용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 작품은요, 수업 과정 중에 완성된 작품으로 강진이 관광 1번지죠. 강진의 주변 풍경 또는 흔히 볼 수 있는 꽃, 돌담, 정물 등을 일상의 흔적들을 화면으로 옮기는 소매와 어반 스케치, 수채화로 기성작가 못지않은 순수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작품 46점이 2020년 1월 12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민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하면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 같은 행사들이 더욱 많이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